메시가 지금 여러 사람의 손을 아주 혹사를 당하면서 타서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꾸시고 창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건 내장돼. 이거는 고는 저항은 용입니다. 아, 그래서 아, 예. 움직임이 내장돼 있다. 예, 예. 요거 위에 두 개랑 오른쪽 세 개 하나씩 다 해보면서 아 이거 뭘까 뭘까 보시면서 보십니다. 아, 녹음도 시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여기 앞에도 공간이 넓으시니까 골프 가셔도 돼요. 얘들은 복도에 교실 다섯 개를 넘어가지고 가지고 놉니다. 화장실 다녀올 경우에 같이 가고 막 그래. 해보십시오. 네. 선을 했어. 요거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서 두 개의 차이를. 아래는 선이고요. 예. 그 화형을 얘가 할 수 있어요. 예. 반짝거리는 그거를 올리세요. 여기서 잠깐 요 대시 눈깔을 웃게 해보십시오. 웃게 대시를 눈을 웃게 만들어보세요. 스마일 표시로 해보세요. 가장 빨리 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저기 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해놨는데 스마일 요걸 일일이 해서 어떻게 얘가 웃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힌트는 여러분 교재 안에 몇 페이지 안에 있기는 있어요. 14쪽 저학년 14쪽에 있기는 있는데 약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대시 원더리그에서 말하는 스마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재가 있는 거죠. 답은 저 답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대시 원더의 교재에서 제공하는 스마일 마크는 눈도 있으면 됩니다. 눈. 그렇죠. 예, 여기 선생님 하셨나요? 예, 근데 왜 여기는 안 돼? 아, 여기 이제 원더의 매너는 이렇게 스마일을 한다고 해요. 스마일 마크 같나요? 눈 위에 있고 아, 아래에 있고 네. 그래서 눈으로 얼굴을 표시할 수 있다. 네, 그런 거는 그럼 만약에 얘가 삐졌다 삐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울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삐졌다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렸을 때는 아래에 한 개 만났어요. 이런 거죠. 오 이런 거 네. 그다음 눈 두 개 하고 눈 두 개 네, 가운데 빼시고 네, 그러면 삐진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고입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다시 자리로 가서 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시고 대시는 계속 테스팅 하시면서 말씀 들으셔도 되세요. 그 장기다리 안에다 두시고 들을 때는 엉덩이나 양쪽 손을 잡아서 들으시면 되시고 아까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저도 갖고 싶은데 여기에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드리자면 요건 뭐였나요? 운전이었죠? 혹시 요거 뭔지 보셨습니까? 속도죠. 어떤 순간이 되면 속도가 느려질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처음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 조정은 코딩이 아니잖아요. 코딩을 컴퓨팅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보면은 저 정도 문제 해결의 일환이죠. 우리가 삶을 할 때 모든 삶을 코딩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홍공 선생님한테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속으로 컴퓨팅을 이용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컴퓨팅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더하기 귀염이한테 컴퓨팅이 없죠. 네,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눈, 눈을 띄고 여러 가지 오만 가지 표정과 예를 들어 나비가 날 수가 있어. 이제 요 두 개하고 없어진다. 그다음에 두 개에다가 네 개에다가 나비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헬리콥터도 할 수 있고 폭탄. 한 개 켜졌다가 두 개 켜졌다가 세 개 켜졌다가 열두 개 터져서 아! 그 사이렌 울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역으로 그어질 수도 있고 한 바퀴 돌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뭐였습니까? 밝기였죠. 요거는 모가지. 우리 사람은 120도밖에 안 되는 얘는 90도 빼고 다 돌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체 코딩된 거 10가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형. 그 다음에 고에베 가장 강력한 것은 이거 원더에베도 없는데 얘기가 할 수 있어요. 축구 게임을 할 때 자기 팀색을 가슴으로 맞추고 위를 다 다른 색으로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신 IL 비콘이 있어서 다 그 조그만 다다고 같이 협응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사님이시니까 요거 스펙을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원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스팩이라고 해요. 예, 얘의 스펙은 최대 5시간 동안 그 말은 방과 후 아니면 저거는 이제 초등학교 현장에 있어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다 돌려도 돼요. 신인에 꽂아놓으면. 그래서 아주 강력한 거죠. 와이파이가 안 돼 학교에서. 얘는 블루투스로 이동해요. 그리고 스마트패드 우리는 노마드 유목민의 후대죠. 컴퓨터도 느려. 하지만 스마트패드 학교에 6개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4명에 1개씩. 왜 4명에 1개? 1명에 1개씩 아니냐? 1인 1대시 아니냐? 아이들이 1인 1대시로 아주 잘 사는 게 강남이죠. 강력하게 강남 스타일. 강력하게 1인 1대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저는 4명에 1개씩 대시로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서로 배려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사람 시간 관계가 아주 정확해요. 1분 지났잖아 빨리 줘. 세 번째 배려를 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삶을 할 수 있죠. 최대 30일을 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충전지 위험 예장 각대기고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 이걸 가지고 여러 테스팅을 했는데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 유튜브에 있는 걸 다 뒤졌어요. 이 대시에 있는 코드월드랑 영어 자료랑 그 옆에 자료를 다 뒤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렵다는 걸 결론을 해서 이 책을 만들 때에는 마치 오조봇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비싼 건데 오조봇을 5조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바로 스티커 붙여버리면 그 중간 단계가 오조봇 나름의 색이 있고 결이 있는데 빛을 캡처해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살려줘야 되는데 얘도 지금 20 얼마에 팔린 얼마에 팔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가치 이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고코딩을 하고 정말로 충분하게 활용을 했으면. 근데 장난감 가지고 축구나 하고 막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더 활용을 하게 하려고 이제 그 저자를 쓰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왔는데요. 우리가 실제 쓰는 USB 그다음에 블루투스 뭐 합니다. 와이파이가 아니라.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본사에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제공을 합니다. 아주 많이 제공해요. 아주 많이요. 아주머니도 계신가요? 다 미스들인 것 같은데. 아주 많이 제공을 합니다. 이제 원더의 컨트롤러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원더 앱으로 들어오셔서 원더 앱에서 여기서 매칭을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험. 왜냐하면 뽀뽀를 이야기하는데 뽀뽀를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 체험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